김건희 결혼 후에도 도이치 주식 매수 정황 흔들리는 윤 해명 보시겠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2차 주포 김 아무개 씨가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과 결혼한 이후인 2012년 7, 8월 주가 방어 등을 권 오수에게 요청하니 김 여사 계좌에서 주식이 매수됐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전 회장이죠. 권 오수. 앞서 윤 대통령 쪽은 결혼 이전의 일이라며 해명해왔지만 2012년 3월 결혼 이후에도 의심 거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겨레가 6일 입수한 김 씨의 2021년 10월 30일 검찰 진술 조서를 보면 2012년 7월 25일 거래와 관련해 김 씨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 방어를 요청하자 권 오수가 김건희 계좌를 이용하여 매수한 것이 맞는가라고 묻자 누가 주문을 내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권 오수에게 부탁을 했으니 권 오수가 그렇게 해준 것이 맞다라고 답변합니다. 당시 김 씨는 권 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에게 오전 8시 30분께 문자를 보내 사장님 여기서 주가가 더 밀리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어려워집니다. 내일 리포트 발간되오니 땡땡땡 고객님이나 혹시 주변에 물 타실 분 있으면 조금씩 방어라도 해주세요 라고 요청했습니다. 약 40분 뒤인 오전 9시 12분에서 13분 사이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 세 차례에 걸쳐 도이치모터스 주식 1,500주를 사들였습니다. 2012년 8월 8일에는 김 씨가 한 증권사 직원에게 권 회장 주변에서 내일부터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것이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고 이튿날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에서 도이치모터스 주식 1만 주가 매수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검사가 문자와 김 여사의 거래 내역을 제시하며 김 씨에게 증권사 직원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은 권 오수가 내일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살 것이라고 피의자에게 말하였기 때문인가 라고 묻자 김 씨는 권 오수한테 직접 들었거나 이종호를 통해서 들었거나 둘 중 하나라고 답변했습니다. 이어 검사가 이 거래 역시 권 오수가 주식을 사주었던 것인가 라고 묻자 그렇다. 제가 권 오수가 사는 것이라고 땡땡땡에게 이야기한 것을 보니 당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 권 오수 주변에서 주식을 사주었다고 진술했습니다.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1과장이었던 윤 대통령은 그해 7월 26일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으로 발령이 나는 등 특수부 핵심 요직에서 근무 중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동안 김 여사가 연루된 주가 조작 사건이 결혼 전 일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주가 조작 의혹은 전혀 몰랐다. 결혼 전 일이라며 김 여사가 수천만 원 손해를 봤다고 주장했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의혹 특검법에 윤 대통령이 처음 거부권을 행사한 지난 1월 5일 법무부는 대통령과 결혼하기도 전인 12-13년 전 일에 대해 이미 2년 넘게 무리하고 과도하다는 비판을 받을 정도로 강도 높게 수사하고도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기소는커녕 소환조사조차 하지 못한 사건이라며 이례적인 반박 자료를 내기도 했습니다. 지난 7월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보위 관계자는 대통령과 결혼 전 사건이라고 거듭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앞서 검찰은 권 전 회장 등 9명을 기소하면서 김 여사의 한화투자증권 계좌를 거래가 성황을 이루는 것처럼 오인하게 한 사기적 부정거래에 동원됐다고 판단해 범죄 사실에 포함했습니다. 이에 대해 1, 2심 재판부는 권 전 회장이 김 여사에게 주식 매수를 요구한 점 등이 입증되지 못했다며 이 계좌가 주가 조작에 동원됐다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이 사건 당시 권 전 회장이 사용하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하지 못해 김 여사와의 연락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이런 진술과 정황이 주가 조작 공모 입증에는 부족하더라도 방조 혐의는 뒷받침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주가 조작 사건 경험이 많은 김광중 변호사는 사람의 내심 그 자체를 입증하는 것은 불가능하니 간접적 사실을 종합해서 추정할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이런 거래 행태와 진술은 방조 등 고의를 뒷받침하는 여러 사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융 사건을 다룬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도 김 씨가 권 전 회장에게 부탁한 뒤 거래가 이루어진 것을 보면 사전 교감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김 여사가 주가 조작을 알았다고 보기에 충분한 정황 증거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의 정혜민 기자였습니다. 네, 다음 기사 또 김건희 여사 관련인데요. 코바나 컨텐츠의 후원사 법무부 공사 117억 단에 윤 취임 뒤 2배 늘어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나 컨텐츠 주관 전시회를 협찬한 히림 종합 건축 사무소 히림 건축이 윤석열 대통령 취임 뒤 법무부로부터 117억 원가량의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히림 건축은 2022년 5월 윤석열 정부 출범 뒤 법무부로부터 14건에 달하는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계약 금액의 총합은 117억 4,084만 원입니다. 히림 건축은 2019년 7월부터 대선 직전인 2022년 3월 2일까지 2년 8개월 동안 법무부와 57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12건이네요. 윤 정부 출범 뒤 비슷한 기간에 금액 기준으로 2배 이상의 계약을 성사시킨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약 내용은 경기 북부 구치소 신축 설계 용역 38억 3,859만 원, 서울중앙지검 증축 설계 용역 35억, 대구고검 지검 이전 신축공사 설계 용역 22억 등입니다. 서울중앙지검과 대구고검 지검공사는 수의계약으로 경기북부구치소 용역은 경쟁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히림건축은 2015년부터 2018년까지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코바나 컨텐츠가 주관한 전시회를 세 차례 후원한 업체입니다. 대선 직후인 2022년 4월엔 행정안전부가 발주한 용산대통령실 리모델링 공사 설계 및 감리 용역을 수의 계약하면서 특혜 논란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이건태 의원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법무부 역시 김 여사 깊김이 작용하는 게 아닌지 의심된다라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유사 사례가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취재 강재구 기자였습니다. 이렇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이 계속 각종 의혹이 쏟아지면서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면 이럴수록 한동훈 대표와 윤석열 대통령 사이에 약간 이게 좀 한동훈 대표가 루비콘 강을 건넌 게 아니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한번 기사 더 보시겠습니다. 김건희 특검 마냥 반대 어려워. 팀 한동훈 새 규합 본격화 보시겠습니다. 한동훈 대표네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6일 지난 7.23 전당대회에서 자신을 지원했던 의원 등과 만찬 회동을 하고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는 나오는 걸 보면서 대응해야 된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 사이에선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는 우려도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갈등이 고조되며 당내 입지가 좁아진 한 대표와 친한계가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 본격적인 새 교합에 나선 것으로 풀이됩니다. 한 대표는 이날 저녁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에서 지난 대선 전당대회 당시 팀 한동훈 텔레그램방에 참여했던 의원들, 격차해소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조경태 의원, 원외인 김종혁 최고위원 등 20여 명과 3시간가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만찬엔 개파색이 옅은 김재섭 의원도 참석했습니다. 이날 모임은 송석준 의원이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친 한동훈계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건 한 대표 취임 뒤 처음입니다. 만찬 시간과 장소는 비공개로 진행했는데 애초 정했던 곳이 일부 기자들에게 알려지자 다른 곳으로 장소를 바꾸기도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7일 시작되는 국정감사가 중요하다. 국감에서 국민한테 우리가 와닿게 해보자며 의원들을 격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함께 한 대표는 진짜 위기 상황이다. 보수가 진짜 어려운 상황이라는 인식도 내비쳤다고 합니다. 참석자들은 특히 여권의 최대 리스크가 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한 우려와 불만을 쏟아냈습니다. 한 만찬 참석자는 국감 기간에 김 여사 관련 의혹이 뭐가 더 나올지 모르겠다. 김건희 특검법에 마냥 반대하긴 어렵다. 단일 대우로 뭉치는데도 한계가 있다. 이번엔 막았지만 계속 뭐가 터지면 어떻게 방어할지 고민이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른 참석자는 용산이 변해야 한다. 야당이 재발의하면 지금까지처럼 당이 반대만 하기는 어렵다는 우려가 컸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 대표는 뭐가 나올지 모르니 국감 기간에 제기되는 의혹을 지켜보고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습니다. 다만 지금으로선 친한계가 김건희 특검법에 찬성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수사 대상 가운데 하나인 김 여사의 4.10 총선 공천 개입 의혹은 자칫 당시 비상대책위원장으로 공천 책임자였던 한 대표한테 칼날이 향할 수 있는 탓입니다. 친한계 한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을 받아들이면 대통령실은 물론 당까지 모든 빗장을 열어주게 되는 것이라며 당을 쑥대밭으로 만들 일이 있냐라고 했다고 하네요. 이날 만찬에서 참석자들은 한동훈 중심과 국민 눈높이도 강조했다고 합니다. 한 참석자는 당이 어렵고 힘든 일이 많은데 이걸 극복하려면 한 대표를 구심력으로 해서 당을 잘 끌어가야 한다.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당의 모습과 방향으로 가자는 얘기가 많았다며 당대표와 당 전체가 그동안 따로 놀았다는 게 비정상 아니냐, 비정상의 정상화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과 한 대표의 관계가 악화일로인 상황에서 당내 친한계 대부분이 모인 터라 당 안팎에선 만찬이 예고될 때부터 이날 모임이 한 대표의 차별화가 가속화하고 친한계가 본격적인 세력화에 나서는 신호탄이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았습니다. 지난달 한 대표가 명품 가방 수수와 관련해 김건희 여사의 사과를 요구하고 윤 대통령이 한 대표의 독대 요청을 거절하면서 다시 수면 위로 표출된 윤한 갈등은 독대 재요청, 대통령실 무응답, 한 대표를 뺀 원내 지도부 만찬, 그 다음에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한동훈 공격 사주 의혹 등이 이어지면서 두 사람 사이의 긴장감은 더욱 높아진 상황입니다. 영남의 한 의원은 당대표가 전당대회에서 자기를 도운 의원들을 만나는 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시기가 좀 묘하다라며 세력화, 차별화 등 해석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20여 명의 친한계 의원들이 모인 것은 한 대표가 법안 재표결 때 윤 대통령의 재의 요구권을 무력화할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음을 보여주는 전략 아니냐는 말도 나왔습니다. 친한계가 다수인 당 지도부와 달리 원내 지도부는 친 윤석열계가 중심인데다 친한계 의원이 당내 다수는 아니어서 한 대표는 원외 대표 한계론에 시달리는 처지입니다. 하지만 이 정도 규모는 국회 재표결 때 야당이 원하는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는 여당 이탈표 8명 국회의원 전원 출석 전제를 너끈히 뛰어넘습니다. 실제로 친한계가 이탈하지 않더라도 그 가능성을 무기로 쥐고 있는 한 대표가 대통령실이나 친윤계와 주도권 다툼에서 일방적으로 밀릴 가능성은 낮다는 얘기입니다. 이와 관련해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몇 명을 무기로 대통령을 협박하는 거냐라며 묘한 시기에 묘한 모임이라고 적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한 대표는 이날 오전 출국한 윤 대통령 부부의 아시아 3개국 순방 환송 행사에도 불참했습니다. 여당 대표가 대통령 순방 환송 환영에 불참한 건 이례적입니다. 한 대표도 비대위원장 때를 포함해 이런 행사에 참석하지 않은 건 처음인데 그는 이날까지 1박 2일 일정에 부산 군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 유세를 이유로 들었습니다. 한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오늘은 재보궐선거 응원하러 부산에 간다 라면서 제가 하루 꼭 가자고 동료 당직자들을 졸랐다. 아름다운 우리 부산에서 1박 2일을 보낼 생각을 하니 즐겁다 라고 적었습니다. 윤 대통령 출국 날짜는 이미 예고돼 있었는데 한 대표의 글대로라면 그럼에도 자신이 부산 출장 일정을 이틀로 늘린 셈입니다. 친윤계는 이에 대해서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친윤계 핵심 의원은 그 사람은 지도자가 되기 어렵다. 소수파를 데리고 뭘 하겠다는 거냐? 라며 윤 대통령을 협박하겠다는 건데 결국은 점점 더 고립될 뿐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취재의 손현수 기자였습니다. 하나만 더 보시죠. 한동훈, 김대남 공격 사주 의혹 별게 아니란 분은 구태정치.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자신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제기된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 행정관에 대해 필요한 감찰을 진행하고 법적 조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이날 신의진 전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윤리위원회 구성을 의결했습니다. 한 대표는 7일 오전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발언을 했고요. 국민의힘은 포용하는 정당이다. 그렇지만 그 포용은 최소한의 기강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김대남 씨 또는 관련자들이 하는 행동들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우리 당은 서울의 소리 같은 극단적이고 악의적인 세력과 야 앞에서 우리 당 소속원을 공격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정당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발언이 세네요. 또한 별게 아니라며 넘어가자고 말하는 분도 계시던데 그렇게 생각하는 분은 구태정치에 익숙해져 있는 게 아닌가 생각한다. 라면서 우리 국민과 당은 이것보다 더 나은 정치를 가질 자격이 있다고도 말을 했다고 하네요. 잠시 상기시켜드리겠습니다. 김 전 행정관은 지난 7월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앞두고 서울의 소리에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 때문에 죽으려고 한다. 이번에 잘 기획해서 치면 여사가 좋아할 것이라고 발언해 한 대표에 대한 공격 사주 의혹이 불거진 바 있습니다. 네, 취재의 전광준 기자였습니다.